반갑습니다. 이렇게 당사에 많은 당직자분들 계시니까 너무 든든하고 막 보고만 있어도 힘이 나고 웃음이 납니다. 집회 현장에서 뵙고 또 이렇게 당사에서 뵙고 하니까 제가 용기를 100배 얻어서 오늘 새해 첫 연석회에서 조금 쓴소리를 할까 합니다. 쓴소리의 대상자는 재판장과 윤 대통령입니다. 네, 지난주 있었던 대표님 판결은 참으로 우리를 허탈하고 분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이토록 편파적이고 불공정하다는 것에 이루 참담함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들의 진술을 한 번이라도 귀담아 들었다면, 그리고 널려 있는 증거들을 조금이라도 세심히 살펴보았다면, 법관의 양심을 걸고 이런 판결을 할수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정해진 답을 하라는 답정녀라는 말이 신세대들,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판결은 마치 답정너가 아니라 판정너입니다. 이미 판결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망치나 두드려라 라고 묵시적 청탁을 한 누군가가 반드시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정당을 탄압하는 이런 판결은 아마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갈 것입니다. 이제 어떤 정당도, 어떤 시민단체도 광화문의 천막을 치지 못할 것입니다. 집회 신고 없이는 기자회견도 못할 것입니다. 용역이 두들겨 패도 그대로 맞아야 할 것입니다. 내동쟁이 치고 옷을 찢겨도 흉기를 휘둘려도 모두 다 당해야 할 것입니다. 영장 제시가 없어도 대집행 당하고 구속도 당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고 혼잣말해도 명예훼손 당하니 속으로 말해야 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자유롭고 민주적인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재판의 판사만큼 또 악질적인 사람이 바로 전현 서울시장입니다. 좌파라서 그렇다라는 말은 제 생각에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관대한 말인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본인의 성향을 따랐다는 것은 뭐 그들이 나름대로 그들의 신념을 지켰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보다도 이 사람들에게는 신념도 양심도 뭣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어떤 판결이 내게 유리할까? 어떤 행동이 나의 재선을 도와줄까? 어디에 줄 서는 것이 나의 출세를 보장해 줄까라는 그런 욕심이 가득 찬 생각들이 그들이 평생 공부한 법관, 법관의 양심을 내팽개치게 만들었고, 또 본인이 시민과 한 약속, 그리고 정치 신념을 발로 찬 것뿐인, 그야말로 가치 있는 인간의 삶보다 비겁한 인간 말종의 삶을 선택한 자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번 판결에 절대 승복할 수 없으며, 향후 대표님과 이제 제2의 진실 투쟁을 해 나가야 합니다.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또 올바르고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원 여러분께서 우리 공화당과 대표님에게 끝까지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윤 대통령이 UAE에서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투자 유치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UAE 대통령이 투자를 결정한 이유가 바라카 원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원전을 없애지 못해서 난리인데 반해 국내 원전 기술과 건설 기술은 외교에까지 긍정적인 효과를 줄 정도로 선진 기술이라는 점, 그리고 국내는 원전을 줄이고 전기세가 상승하는 반면 UAE는 원전을 사오기까지 늘려 나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대기업들이 해외에 나가 이같이 열심히 성과를 내며 국익을 선양하는데 국내에서는 이 대기업들을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났었다는 점 등은 문재인 좌파 5년이 그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윤 대통령의 UAE 투자 유치가 실행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그곳에서 한 말들을 모두 지키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패단을 정상화하겠다는 말이 공염불로 그쳐 국제적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노총의 정치 개입이 패단이요. 자유시장 경제를 오염시키는 최저임금이 패단이며 대기업 잡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패단입니다. 둘이서 다 해먹는 양당제가 패단이요. 위성정당으로 국민을 속이는 무용지물 같은 연동형 비례제가
패단이며 대놓고 도둑질에 거짓말까지 하는 국회의원들이 바로 패단입니다. 죽음을 팔아먹는 좌파들에게 관대한 것이 패단이요, 진실을 밝히는 우파 국민들을 탄압하는 것이 패단이며, 정치검사와 정치판사들이 활개치는 세상이 바로 패단입니다. 부디 돌아오시면 대통령의 큰 뜻대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이 모든 패단을 정상화하십시오.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무게에 걸맞게 약속의 이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키지 못할 말들을 남발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바로 큰, 제일 큰 패단이라는 말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회의부터 좀 스소리를 우리 공화당답게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설명절 잘 보내시고 더욱 강해져서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